그냥 이제 그걸 깨끗하게 다 분해했을 때 어디 기분 좋거든. 꽉 나서 이게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샘솟아서 다시 태어나면 이 원장님으로 태어날 거야. 저 남는 거야 잘. 바로 4번. 2번.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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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그 저를 처음 보시고 드는 생각을, 네, 감정을 얘기해 주십시오. 사실 좀 쫄아 있었거든요. 좀 모발이식의 연예인 보는 그런 느낌. 아이고, 평소에 이제 막 이렇게 드라이버도 갖고 다니면서 뭐 분해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. 네. 어떤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실력을 점수로 평가하면 몇 점 정도 될까요? 10점에서 7점 언저리일 것 같습니다. 기기를 보면 이거는 절대 열지 마. 그러니까 제조사가 아니면 절대 못 열게 만들겠어라는 의지를 갖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튼튼한 기계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그걸 깨끗하게 다 분해했을 때 기분 좋거든요. 분해했을 때 실제로 조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? 원래 나사가 하나씩 남는 게 궁룰입니다, 원장님. 어? 도전해본 것 중에 제일 좀 어려웠던 거나 좀 인상이 나빴던 어떤 장비나 기계가 있을까요? 카메라 두 개를 제가 최근에 분해를 했었는데요. 여기 분해하는데 되게 애먹고 나사도 막 일본 규격 되게 특이한 거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애먹긴 했는데 보람이 있더라고요. 왜 하는 거야 대체? 뭐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. 모바일 이식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좋은 이제 아이폰 퀄리티를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. 비절기 모바일 이식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조립할 때 느끼는 점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모바일 이식도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그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이세희 원장님께서 강남점 첫 방문하시고 네. 느낀 점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? 잘 되는 병원 되게 좋으시겠다. 돈 많이 버시겠다.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.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푸는 방법이라든지 취미생활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요즘에는 제가 그 신혼집 인테리어를 해가지고요. 하나하나 제 손길이 안 간 곳이 없는데 뭔가 생각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칼 하나 들고 그런 타일에 붙은 이런 시멘트 같은 거 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. 모발 이식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마음먹었던 순간이 혹시 언제셨을까요? 제 대학 선배이자 지금 친한 그 의사 쌤이 너 머리 한번 심어볼래? 내가 잘해줄게 해서 이제 심고 꽉 나서 이게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나서 이런 거 남자한테 괜찮네 이쪽으로 오게 됐죠. 지금 나의 모발 상태랑 헤어라인은 몇 점짜리? 라고 생각하세요? 더 심고 싶어요. 더 이렇게 완전 빡빡하게 심고 싶고 근데 또 이마 좀 넓은 것 같지 않아요? 원래 머리가 커가지고 계속 같은 자세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잖아요. 그거 계속 삐삐삐삐삐 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? 처음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조금 뼘뼘해 되니까 그러면 네. 한점 보신 넷플릭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 시작할 때 넷플릭스를 안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아. 그러면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. 실제로 통증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랑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꼭 보시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렇게 뭔가 선택하실 때 봤던 거면 다른 거 옆에 거 보시면 안 될까요? 솔직히 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은데 아, 네. 동백불멸 같은 게 아. 1편을 한 50번 진짜 본 것 같아요. 불교 같은 데서 네. 명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도 도 정말 하나하나 새기면서 아, 취미생활로 운동 하시잖아요. 네. 지금 또 근육량이 상당하신데 평소에 즐기시는 운동과 네.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이 있다면 평소에 즐기는 운동은 MMA라고 해서 종합격투기라고 해서 모든 장르를 다 배우는 건데 이게 장점이 몇 년을 배워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일종의 체스처럼 너무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. 하고 하루에 몇 시간 하시나요? 적절할 때는 두세 시간 하지 인바디 하면 근육량 얼마나 나와요? 한 48에서 50 정도 와! 의외어 의원 원장님들 중에 네. 지금 보시기에 했다 운동 안 하잖아요 가장 운동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김 원장님이 하시면 네. 되게 체지방이 제일 낮아 보이시기 때문에 아. 복근도 빨리 나오고 디피니션도 빨리 보이니까 아,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좀 늦게 나와요. 저희는 한참 나 걸리나요. 이제 눈피 문신 네. 되게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문신으로 도전해 보고 싶으신 것인가요? 다 끝나고 나서 진짜 되게 만족하시는 그런
답변을 반응을 받을 때 그런 분식 만드는 게 항상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를 처음 보고 네.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. 사실 처음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슬프지만 잘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? 그 슬픔은 글쎄요 어떤 자괴감인가 이런 강남에 잘 나가는 막 그런 전 뼛속까지 강남 사람이에요. 티가 안 나지만 학교 다 강남에서 나왔어요. 완전 노른자 반포초등학교, 반포중학교, 서울고등학교. 근데 이게 강남 사람이고 오히려 지방에서 오셨어. 유혜원에 보면은 네, 최첨단 기계들이 많잖아요. 그 중에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기계 중에서 가장 많아요. 요새 와디즈라는 그 펀딩 사이트 아시죠?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하나 샀더니 계속 따라다니더라고. 근데 막 보면 너무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서 그거 보고 사실 많이 사고 있어요. 많이 사는데 제일 신기했던 거는 얼굴 따라다니는 그 짐벌 있잖아요. 입력해놓으면 얼굴을 자동으로 막 기계가 쫓아다니는 게 사실 가장 아직까지도 신기하고 있어요. 옛날에 계속 오바리식을 사면 되기까지 가장 현실적으로 멘토가 되어주신 분들. 아, 혼자 컸네. 만약에 의사가 안 되셨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. 일단 기업, 중소기업 정도 다니면서 지금 부장 정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는 그룹, 옛날에서 제일 잘 나가는. 아니, 이거 얘기 못 하는데 진짜 잘 나가잖아. 다시 태어나면 이 원장님으로 태어날 거야. 원장님들이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 물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. 궁금하셨던 게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